네, 골시팬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의 1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2연승을 거뒀고요. 이제 풀럼은 좀 강등권 탈출에 실패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제 먼저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당연히 선발로 나왔고요. 이제 케인 선수가 원톱에 서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알리, 베일 선수가 2선 공격수로 나왔는데, 요즘 베일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알리 선수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폼을 되찾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손흥민, 알리, 그리고 베일, 여기에 케인까지 네 명의 선수가 이제 한꺼번에 선발로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모습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선발로 나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리뉴 감독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전반 18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알리가 방향만 바꿔놓는 골로 넣어서 이제 선제골을 기록한 줄 알았지만, 말고 보니 이제 자책골로 이제 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골이 결국엔 결승골로 이어져서 토트넘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전에는 마자 선수, 예전에 황의조 선수랑 보르도에서 같이 뛰었던 그 마자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좀 VAR 결과 이제 핸드볼이 선언되면서 이제 득점이 취소되는 바람에 토트넘이 위기에서 넘겼었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벌써 3월인데 거의 4개월 만에 이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제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지난 그 벌리전 끝나고 구단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국 취재진들과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전화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베일, 알리, 케인과 함께 뛰는 좀 그런 소감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나는 뭐 어떤 선수랑 뛰어도 상관이 없고, 뭐 베일 선수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알리 선수가 요즘 좀 폼을 다시 되찾아서 되게 좀 자랑스럽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좀 경기 전에 이제 선발 명단이 발표됐을 때그네 명의 선수가 그 한꺼번에 뛴다고 이제 나와서 되게 좀 많이 기대가 됐었어요. 이제 예전에 뭐 데스크라인이라고 하죠. 뭐 에릭슨 선수 있었을 때 그때만큼 좀 파괴력이 나올까 싶었는데, 좀 기대했던 만큼 뭐 파괴력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겼으니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좀 무리뉴 감독의 실리 축구가 좀 빛을 발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이후로 첫 연승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특히 또 리그에서 많이 순위가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8위, 아직 뭐 순위 8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순위를 반등할 수 있는 그래도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송재준 에디터,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재준 에디터가 이제 풀럼 홈구장 가가지고 경기를 취재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약간 뭐 친화력을 볼수 있는 장면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보고 들은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풀럼의 스콧 파커 감독이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좀뭐 이야기를 되게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락커룸으로 들어가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던데, 좀 이제 거기서 약간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인싸력을 볼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또 나름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리그에서 13골을 합작을 했는데, 이게 뭐그 앨런 시어러가 갖고 있는 기록과 이제 거의 동률인데, 지금 이거를 좀 경신하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뭐 사람이 뭐 인생에서도 아홉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서로 간에 뭐 패스도 많이 주고받고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골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아, 이 기록이 또 언제 깨질까 하는 것도 또 약간 앞으로 지켜볼 만한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는 뭐 서로 두 선수가 뭐 득점을 몰아주거나 하지 않았지만, 뭐 언제든지 또 좋은 장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이 선수들이 기록을 또 경신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디나모 자그레브? 예전에 전남에서 뛰었던, 이제 전남과 울산현대에서 뛰었던 오르샤 선수가 있는 그 팀과 이제 유로파리그 16강에서 격돌하는데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남아있지만, 또 나름대로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은 챔피언스리그 갈수 있으니까, 또 유로파리그에도 많이 집중을 할것 같은데, 뭐 앞으로 또 유로파리그 그리고 리그가 이제 주중 주말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체력 관리 잘 해야 될것 같고, 또 유로파리그 16강부터는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뭐 이제 뭐 토트넘이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